돈 풀었다. 게임 끝낼 건데. 아깝다. 세 명 동시에 죽일 수 있었는데 꼭 한 마리가 남네 이렇게. 아 참 마지막에 세레모니 근사하게 하는데 짜증나게 사람 진짜. 뒤져 새끼야 뒤져. 수고하셨습니다. 베이모스를 왜 해 베이모스를? 베이모스를 왜 하니? 에미야.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죠? 어. 힐러를 잘 땄어요. 어스키님 베이모스만 하신다고요? 아, 네, 차마, 네.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베이모스 마지막으로만 욕 한마디만 하면은 그거는 샀어 얘들아. 그 캐릭터를 사서 했어. 욕이 나오죠. 이제 공짜 애들은 몰라. 아 한번만 다시 돌리자. 근데 아무리 뭐 돌려봤자 거의 다 레벨 20대 애들 다 만나네 거의. 지금 같은 동레벨 애들이 많이 나오네. 아 야 여기는 100% 내가 봤을 때 파티야. 저 방은 내가 봤을 때 100% 파티야. 파티방은 안 해. 파티방은 저런 2년 애들 파티 3명 있는 거는 솔직히 안 됩니다. 양악. 게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료로 풀리지가 기존 유저들 저렇게 모여서 하는 애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어. 몬스터 선호 13. 아니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 졌어. 쫄았다니 무슨 소리예요. 무조건 쫄았죠. 예 무조건 쫍니다. 이볼브가 정말 이게 망했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유저들의 격차가 정말 큰 게임이에요 이게. 이게 뭐 몬스터도 그렇고 헌터들도 그렇고 이게 진짜 리얼 프로 헌터 같은 애들. 몬스터도 이게 백전 백승 무패가 있어요. 또 골리앗도 무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게임이 거시기해졌던 부분도 좀 있죠. 만나면 지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엄청 많이 바뀌었어. 기술도 다 바뀌었어 몬스터. 크라켄도 막 바뀌었잖아. 그래서 야 방금 나 얘 했지? 아 얘 한번 해볼까? 메테오 골리앗은 푸른 화염으로 적으로 에어스 합니다. 바비 던지 불끈기. 넓은 범위의 공격 퍼티는 성경적인. 항상 이게 불이 발라져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좀 체력이 약하다고 했던가? 도약 강타. 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 골리앗에 비해서 체력이 약하다고 했던가? 얘는 범위가 더 좋은 대신에 일반 골리앗에 비해서 뭐가 안 좋다 들었는데. 눈에 잘 띄긴 해 얘가. 아 기본 데미지 약하다고? 아 주먹? 오늘 처음 하는데 배우러 왔어요. 지금 방제 보고 오신 거 맞아요? 저도 이거 처음해요. 지금 메테오 골리앗에서 처음 하는 사람 방송 보면 안 돼. 방제 맛집 사장이라 적어 놨어요. 얘들아, 12시 넘었는데 추천 한번 합시다.
추천 한번 누릅시다. 지금 뭐 100명 가까이 있는데 18명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딜이 모자른데. 아, 아 병렬과 직렬이네. 뭔 말인지 알았네. 범위가 약한 대신에, 아니지, 데미지가 약한 대신에 범위가 센 거 아니야. 얘는 병렬 같은 애고, 직렬은 그 일반 골리앗은 범위가 좁은 대신에 데미지가 세다는 거지. 직렬과 병렬의 차이네. 추천이 뭔지 모르세요? 어? 어 그렇다면 방송 나가주실래요? 시청할 이유가 없어요. 전 추천이 필요한 BJ거든요. 인성 쓰레기. 가자! 보약 강타! 아니야, 얘는 어 아니야, 얘는 아니야. 스캐너로 어 됐기 때문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한 방에 다 가버려. 아, 저 얘는 죽이고 가자. 아, 너 왜 또 거기로 가니? 얘는 약간 이게 좋은 것 같아. 어. 보약 강타가 애들 잡을 때 진짜 좋아. 이게 속도를 느리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뛰어들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진짜 좋아. 에이씨, 야 일로 가면 안 돼. 지금 나 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딘지 날려줘 버렸다. 여기 스킵하고 일로 이렇게 가자. 얘는 좀 단점이 좀 잘 보인다는 점은 있어 확실히. 갇혔네. 글쎄 자리가 뭐 어 이 정도면은 뭐 비슷비슷하다. 어 뭐야 애들 오네. 아 데미지 들어갔어. 나이스. 오케이 힐러 다운, 힐러 다운, 힐러 다운. 게임 끝나겠는데? 어 야 애들아 게임 끝났어. 어 게임 끝났어. 참 용감한 친구네. 어 도망가는 꼬라선이, 도망가는 꼬라선이. 어 도망 못 갔네. 아 도망갔나요? 어 살리려는 꼬라선이. 어 살리려는 꼬라선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줘 도망가줘.
보디 있으면 애들 이제 소생. 보디 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메딕 죽었던 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갈까 그냥? 우와. 이렇게 가죠. 먹어. 아니, 필요 없어. 나 돌진 않소. 가자. 버프 뭐지? 섭취함. 아, 기어 오르는 거 빠른 거 별로다. 내려가자. 오늘 오래 하네요, 제가. 그러게요. 이런데 외곽으로 돌아야 돼. 약간 내각으로 돌다가는 얘가 좀 의상이 관종이어서 보인다. 그것도 보고 와요. 약간 그래서 매트오 골리앗은 솔직히 어느 맵에 있어도 좀 잘 보이는 감이 좀 있어. 무난하게 3단계 가겠는데. 미쳤어? 죽고 싶어? 혼자서 뭐해? 너 그러다 자행당한다. 뭐야? 친구 왔어? 잠깐만, 이거 힐러 아니야? 힐러 여기 있으면 바로 누워 주셔야 되는데. 힐러 여기 있으면 섭섭한데 안 누우시면. 여기 도망가셨네. 도망가 마셨자지.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어디에? 지금. 좋아. 힐러 다운. 뭐야, 이걸 살리네. 자, 얘들 한번 크게 한번 여유. 이럴 때가 내 추적 다트 맞으면 개빡쳐 진짜. 이럴 때 추적 다트 맞으면 진짜 빡칩니다. 저기 윗지역이 참 괜찮아. 여기가 일단 이게 동굴 안이 있어가지고 일로 일단 들어가면은 애들이 또 싸우기도 애매해요. 개꿀. 여기서 딱 저거 지나야 되겠는데? 그냥 먹고 지나해버려. 나 그냥 여기서 지나할래. 애들이 바로 앞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그냥 여기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배짱 플레이 한번 합시다. 이제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좀 배짱 플레이 한번 해. 방송이니까 배짱 플레이 한번 해. 지금 아마 있을 거야. 이제 왔을 거야 애들. 그럴 수밖에 없거든. 숨어. 메디 개 누워가지고 체력 없는 것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어 이거 뭐 사장님들 막 맛집에는 막 고마워 뭐 어 맛있소이다.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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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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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와 이걸 또 도와준다고 와? 야 너 어? 애도 꽤 남아있었잖아. 와 큰형님 뒤에서 등 긁으시려고 하시네. 어 게임 끝났죠? 수고해요. 도망쳐봐. 수고요. 수고요. 몬스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몬스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진화하세요. 어, 먹으면서 치고 먹으면서 치고 먹기만 하면 안 돼. 무조건 치고. 우리 초반에 약간 페이크 걸어주면 좋은데 이제 트래퍼가 어, 새롭게 이제 행성 스캐너가 생겨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도망가는 것도 추천. 무조건 멀리. 상대가 위치 경로를 추적하더라도 예측하더라도 그냥 멀리만 있으면 솔직히 잡힐 리는 없잖아. 그렇죠? 계속 빨리 다녀버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괴물 한 10판 이상 한 것 같은데 시간이 12시 40분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는 진짜 베이모스 아 일단은 일단 오늘 졌던 것들 어 캐릭터 한번 할 수 있으면 합시다. 어 오늘 다음 시간에도 이 골목에서 그를 막을 수 없다 골목대장 조마물 방송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1편 좋아요 100명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